화성을 탐사하기 위해 파견된 최초의 사람 중 한 명이 됐다고 상상해보세요. 붉은 행성에 다가갈 때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무언가가 여러분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네, 바로 저기 있네요. 거대한 곰의 머리처럼 보이지 않나요? 도대체 무엇이 혹은 누가 분화구 한가운데 곰의 주둥이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불행히도 아니면 운이 좋았다고 해야 할까요? 곰의 머리에는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그저 얼굴 파레이돌리아일 뿐이에요. 일상적인 것에서 얼굴 구조를 보는 경향이요. 하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 말하자면 이 현상 이름을 베어돌리아로 바꿔야 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보세요. 코처럼 보이는 V자형 언덕이 보입니다. 그리고 눈처럼 보이는 두 개의 크레이터가 있어요. 그리고 코와 눈을 둘러싸고 있는 머리 원형 골절 패턴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얼굴이 묻혀있던 충돌 분화구 위에 퇴적물이 쌓이면서 만들어졌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코는 용암이나 진흙이 흘러내려 굳어진 진흙이나 화산 통풍구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분화구는 곰의 얼굴처럼 생겼어요. 하지만 나사의 또 다른 놀라운 약어, 화성 정찰 궤도선의 고해상도 영상과학 실험 카메라를 뜻하는 하이라이즈 덕분에 우리는 붉은 행성에서 더 많은 기이한 분화구를 봤어요. 웃는 얼굴, 새, 코끼리 같은 것들 말이죠. 먼저 유명한 화성의 얼굴을 살펴봅시다. 이 이미지는 1976년 바이킹 궤도선이 처음 촬영한 거예요. 당시에는 해상도가 상당히 떨어졌고 조명도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1970년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바위에 새겨진 얼굴이 지구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화성에 이 기념비를 만든 다른 문명이 있었다는 뜻일까요? 아니요. 현재 화성 정찰 궤도선이 촬영한 같은 지점의 사진을 보세요. 해상도가 훨씬 더 좋아졌고 얼굴은 기적적으로 평범한 언덕으로 변했습니다. 또는 2008년에 촬영된 이 작은 빅풋을 보세요. 제가 작은이라고 말한 이유는 이 생물의 키가 겨우 몇 센티미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빅풋은 카메라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호기심 많은 한 영혼이 작은 바위를 확대해서 고릴라를 닮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화성에 유인원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죠. 네, 정말이에요. 붉은 행성에서의 상상 속 생물과 얼굴의 예를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은 테미스 카메라가 촬영한 일련의 이미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이 카메라는 화성 궤도를 도는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는 화성 오디세이 우주선에 탑재되어 있으며 몇 가지 중요한 과학 장비를 싣고 있습니다. 나의 행복한 화성인을 소개해드릴게요. 폭 3km의 이 분화구는 2008년에 촬영된 사진이에요. 다음 사슬형 충돌구는 말벌처럼 생겼는데 충돌 파편으로 이루어진 날개가 가느다란 모양을 하고 있어요. 전체 지형은 아마도 매우 낮은 각도로 떨어진 운석이 충돌 직전에 산산조각이 나면서 만들어졌을 거예요. 털복숭이 매머드나 코끼리가 보이시나요? 화성의 한 지역에서 용암이 흐르면서 붉은색 토양의 이 이미지가 남았습니다. 엘리시움 플라니티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은 지구에서 가장 젊은 용암 흐름으로 유명해요. 예를 들어 매머드처럼 보이는 용암은 지난 1억 년 동안 형성됐을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아, 바로 엊그제네요. 사랑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또는 그 상징인 하트에 대해 말이에요. 붉은 행성 표면에 있는 이 두 개의 하트가 마음에 드시나요? 여기는 실제로 서리로 윤곽이 그려진 매사지대입니다. 그리고 이 하트 모양은 충돌 분화구예요. 충돌로 인해 어두운 표면 물질이 찢어지고 그 아래에 더 밝은 토양이 노출됐습니다. 그런 다음 일부 물질이 경사면 아래로 날아가 하트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먼지로 덮인 벌새입니다. 긴 부리와 머리가 보이시나요? 과학자들은 이 모양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확신하지 못해요. 하지만 침식과 바람이 이 새의 생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 어두운 모래 언덕의 퇴적물은 마치 늑대가 울부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1년에 맞물린 기어 보이시나요? 이 이미지가 문자 T처럼 보이시죠? 이 직각균열은 화성 지각의 구조가 늘어나면서 생긴 거예요. 화성에서도 알파벳의 다른 글자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안 될 거 없죠. 이제 천문학자들이 화성 표면에서 발견한 또 다른 기괴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기 누군가의 집으로 통하는 문인가요? 이 이미지를 지구로 보낸 것은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였습니다.
이 사진이 입소문을 타게 된 이유는 바로 여기 이지영이 문처럼 생겼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이성적인 과학자들은 우리를 금방 실망시켰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화성지형의 자연스러운 일부일 뿐이라고 주장했어요. 실제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몇 가지 단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입구는 높이가 1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그들은 문처럼 보이는 것이 실제로는 바람과 침식 같은 자연적인 힘에 의해 만들어진 바위의 구멍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암석을 자세히 보면 지층을 볼 수 있는데 지층은 주변 물질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눈에 띄는 미사층이에요. 이 층들은 여기 왼쪽에 그리고 약간 높은 오른쪽에 있습니다. 약 40억 년 전에 강이나 바람에 날린 모래 언덕에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지층이 눈에 보이게 된 이후 화성의 강력한 바람이 지층을 더욱 침식시켰어요.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균열이 보이시나요? 암석은 붉은 행성을 바로 이렇게 견뎌냈어요. 이 작은 동굴은 아마도 여러 개의 균열이 지층을 가로질러 형성됐을 거예요. 꽤 큰 바위가 그 자체의 무게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문 모양의 입구를 만들었을 거예요. 이 이론은 꽤 그럴듯합니다. 화성의 중력은 지구만큼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충분히 강하니까요. 게다가 입구의 오른쪽에 있는 바위 보이시죠? 의심스러울 정도로 매끄러운 수직 모서리를 가지고 있어요. 저게 범인임에 틀림없어요. 아마 얼마 전에 떨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특이한 지형을 자랑할 수 있는 건 붉은 행성뿐만이 아닙니다. 이 혜성을 예로 들어볼게요. 이 이미지는 2014년에 유럽 탐사선 로제타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얼굴 보이시나요? 아니면 다리요. 여기 그 유명한 토끼가 있어요. 토끼는 거꾸로 앉아 귀가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달에서 사람을 본다고 하죠? 얼굴이나 몸 전체가 보일 수도 있고요. 사람의 전체 모습을 본다면 보통 막대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두꺼비일 수도 있어요. 두꺼비를 찾으려면 위성의 왼쪽 상단을 보세요. 두꺼비가 위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제 이 회전하는 중성자 별을 보세요. 이러한 별은 총 질량이 10에서 25 태양 질량인 초거대 별의 핵이 붕괴된 거예요. 블랙홀, 쿼크별이나 화이트홀과 같은 일부 가상의 천체를 제외하고 중성자 별은 알려진 천체 중 가장 밀도가 높고 가장 작은 천체입니다. 어쨌든 이 특정 별에 대해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보시다시피 지구에서 17,0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우주 천체는 에너지가 넘치는 입자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나사의 찬드라 엑스레이 천문대가 2009년에 촬영한 이 이미지는 순식간에 입소문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주에서 손 모양의 구조물을 발견했기 때문인데요. 나사는 이 별이 엄청나게 빠르게 회전하면서 주변 공간으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대한 우주송과 같은 흥미롭고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져요. 오리온자리 말머리 성운을 보세요. 1888년에 처음 발견된 먼지와 가스로 이루어진 매우 차갑고 어두운 구름입니다. 이 어두운 그림자는 먼지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리고 성운의 바닥에는 많은 밝은 반점이 있는데 이는 형성 단계에 있는 어린 별입니다. 말머리의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매우 밝은 별에 주목하세요. 방사선이 너무 강력해서 별이 주변의 구름을 침식하기 시작합니다. 수백만 년 후에는 성운이 더 이상 말의 머리와 닮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글쎄요, 그때는 제가 없을 거예요. 유럽 남방천문대 초대형 망원경이 서로 다른 세 은하의 충돌을 볼 수 있는 이미지를 포착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도 관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가장 멋진 점은 충돌하는 동안 알아볼 수 있는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거대한 우주 벌새처럼 보이지 않나요?